후쿠니를 잘 영접하기 위해서는 퍼즈에 대한 이해도와 이 예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어디 가서 배워야지. 선선생 영접 계실 감사합니다. 선선생 영접 계실 아주 좋아. 구독도 가자. 안녕하세요,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쿠니에 대해서 조금 뭐 컨텐츠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희 학원의 영상에 쿠니에 관련된 영상도 조금 있고 그런 영상에 대해서 질문도 많고 저희가 또 때마침 지금 교육과정에 쿠니를 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좀 늘어나서 쿠니에 대해서 좀 질문도 많고 어차피 한꺼번에 해결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선에 쿠니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쿠니라고 하면 보통 쿠퍼니켈, 뭐 카파니켈이라고도 하고 이제 카파가 이제 동일한 뜻이죠, 구리. 그 다음에 니켈은 보통 니켈이라는 게 독일어 단어에서 이제 딴 악마 혹은 뭐 귀신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뜻과 다르게 이 니켈은 아주 유용한 곳에 많이 쓰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니켈 자체가 보통은 이제 부식이나 이런 게 이제 되게 강하고 산화나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그 구리와 니켈이 뭐 이렇게 섞여서 해수염분이나 이런데 굉장히 좋은 이런 재료로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 이런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쿠니 같은 경우는 9대1이 있고 보통 7대3이 있습니다. 보통 9대1 같은 경우는 앞에 숫자가 큰 쪽이 이제 구리의 함유량이고 뒤에가 이제 니켈의 함유량인데 지금 제가 파이프를 조금 준비해봤거든요. 이렇게 지금 동색으로 조금 많이 비치는 게 9대1 쿠니입니다. 금색깔이죠. 그 다음에 예전 영상으로 한번 선보인 적이 있는데 은색, 은백색 쪽이 조금 더 가까운 쪽이 7대3 쿠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 카파 니켈 외에 큐프로 니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아마 큐프로 니켈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신 분들이 있을 건데 보통 니켈 함유량이 15에서 한 25% 정도 넘어가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백동이라고 해서 화이트 카파, 그걸 큐프로 니켈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 쿠니 함유량이 주로 쓰는 게 9대1이 있고 7대3이 있다 보니 조금 비중에 따라서 조금 불러지는 게 좀 달릴 수 있다. 통상 우리가 쿠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쿠퍼 니켈이나 카파 니켈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쿠니 같은 경우는 해수나 소방라인에 주로 많이 쓰거든요. 뭐 특히나 이유가 이제 이 내부식상이나 이런 게 강하고 실제로는 이제 뭐 연성이 또 강해서 뭐 좋은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재료의 특징 자체가 니켈과 이제 우선 구리를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니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 번호가 28번이고 구리가 이제 29번이죠. 니켈 같은 경우는 이제 용융 온도가 1455도에 녹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1455도고 그 다음에 구리가 용융 온도가 1084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금속이 합금이 된 이제 재료다 보니까 이제는 뭐 산화나 부식에도 강하고 열 전도에도 좋은 금속이 탄생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용접 와이어를 이 재료는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는데 용접 와이어를 주로 많이 쓰는 게 해양 플랜트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상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7대3 쿠니를 이제 와이어로는 많이 쓰거든요. 은백색이나 9대1 와이어는 보통 완전히 동색이 나기 때문에 잘 쓰지 않고 와이어로는 7대3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T800이나 아니면 이 쿠니 제조사 로트 넘버를 얘기를 드리면 조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해양 플랜트에서 저도 이제 쿠니 용접을 예전에 해보면 이 거제도 같은 데서는 이제 이 제조사 해양 플랜트의 이 발주처나 이런 데에 따라서 용접봉도 조금 달라요. 이 용접봉 제조사마다도 용접봉이 조금 다른데 어떠한 용접봉은 조금 재료가 좀 단단한 대신에 이제 백배드도 아주 잘 나오고 용접도 아주 잘 되는 대신에 결함이 좀 잘 들어가고 어떠한 용접봉 제조사는 용접은 잘 안 되는데 이 피놀이라든지 기공이라든지 이런 결함들이 좀 덜 들어가는 용접봉도 있습니다. 각자 현장에 맞춰서 용접을 하셔야 되고 그런 구분도 조금 필요하다. 이런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 쿠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용접을 하기 전에 이 그라인딩을 우리처럼 이렇게 그라인딩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해바라기라고 하는 이 페이퍼 날 가지고 이제 그라인드를 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른 재료 같은 경우는 금속 칩이 막힐 수도 있고 내외경으로 이렇게 해바라기 날을 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일반 현장에서는 아마 쿠니를 일반 그라인더 돌로 이제 가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이유는 보통 이제 도막이나 이런 페인트를 참 뺏길 때는 일반 그라인더로 좀 사용을 했다가 마지막에 마무리 그라인더 할 때 해바라기로 그런 칩을 조금 제거해주고 그런 칩이 있을 때 이제 이게 결합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이제 쿠니가 쿠니 제가 이제
채널 영상에서 많이 궁금해했던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답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질문이 조금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조금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질문들로 제가 대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쿠니가 용접해보신 분들 중에 좀 많은 질문이 샘물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질문이 좀 있었어요.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는 샘물은 이제 쿠니 용접 특성상 원래 좀 샘물의 시한성이 좀 좋지 않습니다. 보통 이래서 답을 드리자고 하면 샘물과 이 슬래그물의 구분이 좀 필요하고 대신에 일반 용접에 비해서 조금 높은 전류를 운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핫베스나 이런 거와 다르게 초층은 슬래그가 또 막상 퍼지가 잘 되면 끼지 않으니까 뭐 그런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쿠니에 대해서 전류를 조금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를 사람마다 조금 요건 대답을 드리는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모재의 두께가 이제 비슷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두플렉스보다는 조금 높은 전류를 좀 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카본하고 비슷하거나 카본보다 조금 낮은 전류로 보통 평균적으로 좀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것 또한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쿠니의 특성상 충분한 예열이 되는 전류와 뭐 용접했을 때 이 샘물이 퍼짐이 아주 잘 발생되는 뭐 전류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뭐 적정 전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또한 말로는 좀 표현드리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뭐 그렇게 설명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쿠니를 연습을 하는데 퍼지가 잘 안 된다 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보통 쿠니 같은 경우는 퍼지가 90에서 95% 이상 정상적인 용접이 되려면 퍼지가 잘 돼야 됩니다. 순도가 아주 높아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용접에서 퍼지 압이 조금 높은 이런 압을 좀 유지하면서 용접을 하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고 전류 자체도 조금 높습니다. 쿠니를 잘 용접하기 위해서는 이 퍼지에 대한 이해도와 이 예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퍼지가 잘 안 되거나 이렇게 용접을 했을 때 시작도 잘 안 되고 예열도 잘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일반적인 비철금속 재료 같은 경우는 퍼지가 잘 안 되면 색이 조금 간다든지 이런 경우만 생기는데 쿠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산화가 된다거나 색이 안 가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니까 퍼지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이 질문도 많이 나왔어요. 가접을 보통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거는 시험 치는 현장마다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조선소에 일했을 때 뭐 3사를 제가 다 일해봤는데 조선소 같은 경우는 브릿지를 치는 경우도 있었고 피스테크를 현장에서는 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험시 본테크를 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우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제 거제도에서 시험을 봤을 때 하나오션이나 이런 데 거기서는 주로 이제 본테크를 받고 삼성중공업에서는 브릿지를 봤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시험 치는 이런 뭐 업체들마다 조금 시험 가접이 조금 방식이 다른데 현장에서는 보통 브릿지나 피스테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용접을 시작을 하신다. 뭐 그렇게 해야지 연결부도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뭐 용접하는 데도 좀 RT에도 좀 유리할 수 있다고 표현을 좀 드릴 수 있고 시험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뭐 본테크를 치는 경우도 있고 브릿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요렇게 조금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버헤드 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오버헤드 같은 경우는 보통은 여러분들이 키홀이나 반키홀 용접이나 이런 용접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확실히 좀 있어야 됩니다.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보통 오버헤드 같은 경우는 텅센 길이를 조금은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 피치 간격이 좀 좁아지기 때문에 다른 원리보다는 텅센 길이가 조금 좁을수록 피치 간격이 좁아집니다. 피치 간격이 좁아지고 그렇게 해야 아무래도 오버헤드에서 조금 더 높은 백을 낼 수 있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처음에 시작부가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이 높은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오버헤드를 낼 수가 있다. 처음부터 퍼진 상태에서 다시 밀어 들어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재료 중에 하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면을 조금 형성을 시킨 뒤에 뭐 조금 텅텅 좀 짧게 해서 피치 간격을 좀 좁게 한 상태에서 뭐 용접을 한번 해보시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제가 좀 드리자고 하면 쿠니 같은 경우는 이 결함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보통 현장에서는 이 그라인딩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뭐 그라인딩을 혹시나 안 해주셨을 때 생기는 이런 피놀이라든지 이런 결함들에 있어서 기공이라든지 이런 결함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라인더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뭐 백 루트 패스 시에는 재시작 시 그라인더를 좀 해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갭 자체도 아주 좁게 하는 것보다는 필드에서 용접을 하시는 분이라면 약간 넓게
스탠다드 갭으로 조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탠다드 갭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비철금속의 갭과 유사하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도 나왔던 질문인데 피놀이 자꾸 생긴다는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게 사실 쿠니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뭐 사실 팁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 피놀 처리는 당연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쿠니를 이제 교육을 하거나 얘기를 해줄 때 주로 많이 설명드리는 방법이 다운슬로프를 좀 길게 해서 크리에이터 설정을 좀 길게 해서 피놀 방지를 조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쿠니 같은 경우는 열 전도율이 좀 높은 재료이기 때문에 전도율이 높다는 것은 급냉이 되기도 하지만 급열이 가지기도 하지만 급냉이 되기도 합니다. 쿠니 같은 경우는 재료 특성상 열이 늦게 받지만 한번 받으면 아주 열 전도가 빨라지는 재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운슬로프를 좀 길게 함으로써 식을 때도 조금 갑작스럽게 식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다운슬로프를 좀 올려주시는 거고 보통 쿠니 같은 경우는 크레이터 처리를 모재부 밖으로 빼시는 분도 있고 테크부에서 크레이터 처리를 늦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마지막에 크레이터를 처리를 할 때 와이어를 치면서 크레이터를 처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크레이터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놀을 결과적으로 피놀 방지를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용접을 자꾸 연습을 하시면서 피놀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육안으로 계속 확인하시면서 용접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뭐 대부분의 질문들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쿠니 용접 자체가 뭐 결론을 드리자고 하면 기본적으로 키홀 용접이라든지 이런 용접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재료의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쿠니 같은 경우는 뭐 재료가 사실상 초층 용접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후속 용접으로 넘어가고 재료의 뭐 강도라든지 이런 거에서 뭐 핫패스에서 빼기 빨리지 않는 거라든지 이 어려운 점에 비해서 장점도 많이 있는 재료니까 여러분들의 좀 발전과 뭐 용접 실력을 조금 뭐 올리기 위해서 한번 정도는 꼭 경험해보면 좋은 재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